저는 주인님의 재물이 되고 싶어서 찾아온 거 그뿐이라고요. 여우라. 네. 잠시 자리를 옮기지 않겠느냐? 어? 자리요? 그래. 빗줄기가 아까보다 더 거세졌구나.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. 뭘? 연잎 아래보다 좋은 곳이라면 저도 찬성인 거예요. 이미 네 얼굴에 써 있구나. 꼭 가고 싶다고 말이야. 그런 건가요? 그런 것이지. 그리고 한 가지 더. 어? 이 몸이 너를 친히 제물로 삼아주겠노라. 네, 부탁할 것이 하나 있구나. 어, 부탁? 그래, 그게 뭐냐면 여울이 너에 대한 걸 좀 더 알고 싶구나. 너의 가족과 네가 사는 곳, 그리고 네가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둘 차근차근 말해주거라. 네 어미가 너에게 용에 대해 이야기를 읊어주었듯이 말이다. 저에 대해서요? 그래, 이 몸은 아직 너에 대해 잘 모르지 않느냐. 거기에 더해서 다른 인간들의 이야기도 궁금하구나. 그들이 어찌 생각하고 어찌 행동하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다오. 인간을 제물로 삼는 것은 나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.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. 천천히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주면 된다. 아니면 이런 건 어떻겠느냐? 네가 마음에 든다면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꾸나. 괜찮겠느냐? 여우라. 여행이라. 그러면 귀인님, 저희 집에 놀러 가시지 않을래요? 집? 저희 동네라면 충분히 소개해드릴 것도 많고 같이 놀 것도 많고 분명 규인님도 재밌어 하실 거예요. 저희 어머니도 틀림없이 반겨주실 거고요. 제가 맛있는 것도 잔뜩 만들어드릴 테니까요. 글쎄다. 이 몸은 날고기가 아니면 먹지 않는데. 고기요? 그래, 특히나 민물고기만 먹는단다. 그것이 또 그렇게 맛있어서. 집엔 남은 줄기밖에 없을 텐데.
뭐 먹을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. 네가 해주는 음식이야. 다만 길은 네가 직접 안내해다오. 책에서 인간의 마을이 어디 있는지는 대강 읽었다만 자세한 지점은 텅 모르겠구나. 아, 길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. 가는 길까지는 제물로서 제가 꼼꼼히 보좌해드릴 테니까. 귀인님은 그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. 오, 네가 날 이끌어준다고? 당연하지 않나요? 우리 귀중한 용님인데?